사실 미분양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들이 인천 뭐 검단들 보죠. 검단들에서 미분양들이 많았던 사업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고가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들도 좀 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입주장 시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입주하는 그 시기 때 뭐 어떤 입주장 안에서 또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 인천의 거래량들 보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뭐 내려오다가 2023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보면은 2,900건, 약 3,000건 정도 가까이 되고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향후 이렇게 나온다면 한 3,000건 거래가 넘기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가장 높게 형성된 게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요곳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서구거든요. 요 서구가 이제 검단이 속한 곳이죠. 옹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군단인데 여기는 거래가 0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건 가까이 거래되는 과정 안에서 600건이 넘는 그런 거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기 신도시격이 되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신고가 거래들이 나오는데 검단 신도시는 한내들 유성 한내들이 84제곱미터 한내드 에듀파크가 6억 3,8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거래를 했어요. 직전 거래가 직전 거래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오른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보다는 거래 가격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거래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시세 형성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거래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검단 신도시의 한신 더휴 캐널파크 여기 84제곱미터도 6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직전보다도 한 2,500만 원 정도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준공된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도 지금 7,400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도 한 7억 2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됐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7억 4천만 원이 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파라곤 센트럴 파크도 7억으로 거래가 됐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그때는 뭐 6억 7,800만 원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그때 대비했을 때도 한 2,200만 원 정도 오른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네요. 이런 거래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뭐 입주장세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검단이라는 것이 2018년도부터 분양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3월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분양을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걸면서 주변 시세 가격들을 막으려고 억제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미분양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서구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한 2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 정도가 났을 정도거든요. 거기에다가 3기 신도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더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 평가들 때문에 2기 신도시의 이 사업지는 분양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시장의 일정 부분 형성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주택가격이 좀 과격하게 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집을 못 사면 큰일 난다라는 힘들이 있었거든요. 뭐 패닉바잉 현상들도 나타났었고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검단 신도시에 있는 주택들을 구입을 하면서 좀 많이 매입들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공사비가 또 급등을 하고 금리 인상이 또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뭐 그 적용들 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들도 커졌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회복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가가 일어난 그 가격 자체가 다른 지역들보다 몇 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백만 원? 뭐 불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만 원 정도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한 1, 2천만 원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이라면 회복 국면 안에 있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업지나 뭐 어떤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 완만한 상승세가 일어나는 뭐 인천, 요 서구 검단 지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런 뭐 이슈들을 뭐 접근을 했을 때 투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신다기보다는 신축 중심으로 내가 이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김포하고 뭐 합의가 지금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경기 그 북부하고 남부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남부 쪽에 일자리들이라든지 뭐 연결, 그 5선이 연결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그 GTX 호재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수혜는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투자 수요들이 들어갔을 때는 뭐 일자리라든지 어떤 그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좀 실수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연차들이 좀된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보다는 신축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축 프리미엄들이 있고 구축하고 가격 경쟁도 하고 기존 주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민들을 보신다면 뭐 검단은 신축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